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강패,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비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족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찢어진 자라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오늘 방송을 하다가, 자꾸만 뭐 주위에서 약간 번잡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제가 좀 그,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으로 요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이름, 유령 방송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시대에는, 지금 고스트가 시즌 얼마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시즌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즌 3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스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방송국만 몇 번을 바뀌었으며 인터넷 시절까지 따지면 시즌 한 12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유령방송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고스의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We are not here, we are not there, but we are everywhere.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뭐 이런. 그거였는데 오늘 방송은 어디서 할까나? 이것도 사실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스튜디오에 앉아서 안정된 시스템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같이 지루한 많이 타는 성격에서는 오늘 방송을 어디서 한다지? 뭐 이러는 것도 즐거움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차 안에서 방송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차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헤드폰을 끼면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밤거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청승스러워서 말았고, 그러니까 별 소음이 오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 이상한 소리가 좀 센 소리가 들어가면 옆방에서 누가 드럼을 치고 있거나 그러면은 지금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가 음악학원이거든요. 그 음악학원의 부원장실. 그러니까 남의 방이죠. 근데 우리 부원장이 여자분이어서 여기 방에 이 지금 인테리어 때깔하고 이게 우아한 것이 제가 제 방에서 하면은 어두침침 완전 저 지하 막 그 토 나오는 약간 무서운 분위기가 되거든요, 방송이. 근데 여자 방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샤방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반이 지금 자기 방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걸리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방송. 근데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방송이 빨리 끝나는 건 아니잖아. 시간을 채워야 방송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방송을 빨리 끝내고 내가 오늘 뭐 좀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럼 말 되게 빨라지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방송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말을 빨리 해서 많이 했다고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말은 빨라지지 않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노동량만 늘어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말만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모르게 막 아무 장소에나 침입해서 방송하고 사라지는 거. 그런 다음에 제가 사인해 놓으려고요. 시네털 여기서 고스 몇 월 며칠자 방송하고 가다. 뭐 이런 거 있죠. 지난번에 오리고기집에서 제가 방송을 녹음하다가 중간에 말아가지고서 그거는 만들다 말았었는데 아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 귀 아파. 아, 방송국에서 라디오에 쓰는 프로그램은 뭐 한 트랙에다가 이제 멘트하고 이렇게 쭉쭉 하면서 필요하면 트랙을 늘릴 수 있는 거지만 저는 무한대 트랙이 배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 옆 트랙에다가 제가 CM을 넣어놨었어요. 요 정도 말을 하고 CM을 틀리라. 근데 지금 제가 왜 소리 질렀냐면 제 헤드폰으로 지금 CM이 터져나온 거예요. 데드리 바이러스
모든 사람이 약불 가면 이게 지금 제 귀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콱 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 혼자 놀래는 자기 혼자. 지금 옆에서 다들 웃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귀에 이 정도 소리 들렸으면 너네 놀랐을 거 아니야. 내가 놀란 게 그렇게 웃겨? 비웃은 죄로 너네 두 명은 오늘 다 일반 짜장을 먹도록 해. 자, 그 오늘은 예 컴퓨터를 양쪽에다가 지금 놓고서 무선 마이크를 쓰다 보니 다른 마우스를 잡고 왜 이게 안 움직이지 막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그 얘기 되게 자주 말씀드리죠.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발전하고 있지 않다. 무선 마우스 두 개를 놓고서 이걸 잡아야 되냐 저걸 잡아야 되냐 때문에 막 헷갈리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봅시다. 아유, 이분은 상담 사연이니까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보내셨네요. 우리 집 옆 동네인데. 요요요요 풍덕천동 모텔에서 내가 거기서 작업하고 고스도 그 풍덕천동에 있는 모텔, 잉 모텔, 앙 모텔 요리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풍덕천동 아이 아파트. 야, 제가 고스 진행하는 모텔의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저기 이 상담 사연 보내신 분, 예, 제가 어저께 고 10m 앞에서 고스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그쵸? 예. 내가 기사를 봤는데 그 미국의 타임 매거진 있잖아. 이야, 타임 매거진은 영어로 쓰셨네. 거기서 항우울제는 플라시보일 뿐이어서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 옛날에 막 전쟁 나면 약이 없어서 비스켓 주면 군인들이 그게 약인 줄 알고 약을 먹은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였대잖아. 그것처럼 약을 먹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뇌가 착각하게 만들어서 증상을 좀 낫게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요즘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차라리 보지 말걸. 약이 단지 플라시보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용을 해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효과도 없는 약을 FDA가 승인했겠냐고 그냥 웃고 넘기는데 항우울제의 효과에 관한 데이터 아니다. 디베이트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더라고? 아니 항우울제를 왜 쓰시는 거예요? 영어를 섞어 쓰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항우울제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아니 뭐 미인들 잉글리시 믹싱에서 스피크 하는 게 임파시블 해가지고 지금 코리안 스피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타임 매거진 영어로 쓴 거는 제가 오 뭐 이러면서 그냥 했지 않습니까? 플라시보를 PLACEBO 이렇게 플라시보 정확하게 철자를 쓰신 거를 보고서 아 플라시보 철자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납득을 했는데, 예, 효과에 관한 디베이트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디베이트. 이야. 잉글리시 메이저이신가 봐요? 아메리칸 시티즌이세요? 그만합시다. 우울하시다는데. 그런데 실제 주변에 항우울제를 테이크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아우. Keep mixing speaking 하시네, 잉글리시. 정말. 뭐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카운셀링은 믿음이 중요한데, 뭔가 불신만 커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마왕이 갑자기 우울증 치료받는다는 거 기억나서 적어봐. 항우울제의 실질적인 효과랑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해줘. 저기, 그, 효과가 없는 약을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그냥, 뭐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것도 플라시보겠지만 역 플라시보도 그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은 효과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 플라시보를 일으키지 마세요. 그 의사분 말 중에 70% 이상 사실인 거죠. 정말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면 FDA가 그 약을 왜 승인을 해줬겠냐. 그렇다면은 그 항우울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국제적 사기 집단이라는 얘긴데 제약회사나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도 사기성 참 짙은 행위들 많이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짜로 그걸 전체를 사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행하는 사기 중에서는 선의에 의한 사기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나으실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플라시보라면 당신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서 가짜로 이상한 약 먹이고서 지금 예. 원기소 주고서 지금 나을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면 오랜만에 얘기 들어보죠. 원기소. 그 약 아직도 존재해? 그런 게 있어. 네 나이에 원기소를 네가 어떻게 알아? 예, 임시버섯이지만 아는 척을 하길래요. 스무 살짜리가 뭘 알아? 항우울제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항우울제 처방에 대해서 4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우울제를 처방을 시작을 하면 어쨌든 1년 단위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치료를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사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 1년 안쪽의 기간에도 한 가지 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약을 비슷한 종류의 약이라도 약을 계속 바꿔준다든가 처방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약국에서 우울하니까 항우울제 주세요 이렇게 사 먹을 수 없는 게 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약도 바꿔주고 요새는 어때요? 계속 관찰해주면서 처방해줘야 되는 약이 항우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을 처방을 하고 막 옆에 의료진이 해도 본인이 너는 처방해라 나는 먹는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항우울제도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은 처방하시오 나는 계속 우울하겠소 라는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죠?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나는 계속 우울할 테야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야, 정말 인생이 우울한 거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4년, 5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전체 병력은 20년이 넘어요. 제가 우울증하고 관련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게 20살? 21살? 가수 데뷔를 하면서부터 바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 치료를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숨을 건진 거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20살, 21살 때 제가 지금보다도 더 정신이 취약하고 뭔가 결론을 내리기 힘든 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인터넷까지 있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서 너 죽어 이런 글을 보고 있었다. 그럼 저도 위험했을지도 모르죠. 가끔 주위 사람들, 친우들한테만 하는 얘기였는데 곳에서는 사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만 털어놓는 얘기 그냥 방송인데 이게 방송이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해버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퍽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친구들한테는 그게 가끔 했다니까요. 정말로 스무 살 적에 인터넷이 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라고. 그게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음악이 아주 우아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인생을 거기다 걸었는데 그리고 데뷔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프로만 될 수 있으면 모든 고민이 내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아둥바둥 달렸는데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데뷔해보니까 지나가는 초딩 꼬마가 저기 누구누구 X 지나간다 이렇게 함부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쓰레기나 짐승 취급 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대중스타 연예인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어떤 사람한테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취급을 받으니까 그 대가로 생기는 부작용인 하찮게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50 정도의 수치로 주위에서 자기를 다 대해주는 사람이 정신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왼쪽에는 나를 플러스 100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있어요. 내 오른쪽에는 나를 마이너스 100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이 부딪혀서 0의 중립을 만들어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인생은.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이라는 200 사이에서 정신이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0이라는 중용에서 사람이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플러스 100이 왼쪽에 이만큼 오른쪽에 마이너스 100인 사람 200의 온도차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의 철칙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남의 고민에 경중을 판단하지 마라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그거라는 겁니다. 에이 뭘 그걸 갖고 그래. 이거 있죠. 이걸 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힘들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는 비록 그게 응석을 받아주는 행위로 그치는 수가 있을지언정 그래. 아우 그럼 그거 힘들지. 아야. 내가 안 겪어본 거지만 야 그거 힘들겠다 얘기만 들어도 이게 필요한 거지. 에이 뭘 그걸 갖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그건 이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천만 명이 있다 한들 그걸로 위로를 삼는다라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녀들이 그런 의논을 해올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너보다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본인이 마음을 다치고 더 뭐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건 어떤 결과를 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얘기 안 해요. 부모한테 기껏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주 가벼운 고민이든 큰 고민이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든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하나도 안 듣고 아니면 들었어도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말을 해버리면 야 좋아 네 고민 다 좋은데 있잖아. 지금 이 세상 바깥에는 너보다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러는 순간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개된 얘기 안 털어놓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그런 거냐고. 지금까지 얘기 실컷 했는데 세상엔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무의미한 얘기 가 나아요. 무의미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참 창밖에는 은행나뭇잎이 지고 있구나 이러는 게 낫지. 에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세상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어. 이건 상투적인 무가치한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공격이에요. 그것도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을 찔러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자 이 항우울제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우울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주위에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야심을 품지 않는 이상 누구나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얘기 같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내려주리라 안 되거든요. 그냥 들어주리라 하는 순간 나는 도움이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래 내가 들을게. 그리고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도와준답시고 세상에 너보다 더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거를 문장을 바꿔볼게요.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용기를 낸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조는 또 어떠냐. 그런 사람이 예를 끄집어내서 일반화시켜요. 봐라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듣고 힘내서 이렇게 됐잖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효한 얘기다. 근데 너는 왜 말을 안 들어먹냐. 자 다시 얘기할게.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이 너만 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 때 저랑 밴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면서 저한테 자기를 되게 비하하는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저는 베개로 걔를 진 눌러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걔 정말 잘생긴 애였거든요. 우리 밴드에서 제일 인기 좋은 애였고 연주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집이 어마무지하게 부자야. 저는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형제들도 많아요. 근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라 집안에서 얘를 물고 빨고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 그럼 저는 그 친구의 그 말이 저를 자극했어요. 하, 나는 불쌍한 놈이지 않냐. 네가 뭐가 불쌍한데? 너 죽을래? 정말 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속으로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넌 나보다 잘생겼어. 넌 나보다 집에 돈 많아. 우리 아버지는 열남 무섭지만 너네 부모님은 너 이뻐 죽을라 그래. 넌 심지어는 내가 꿈에도 꿀 수 없는 넌 여자친구도 있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선 그런 생각을 하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불평을 해? 응?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인 잘나가는 애의 고민은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인 잘나가는 애의 고민인 거잖아. 그 고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인 잘나가는 애는 고민이 존재해선 안 된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끔찍한 폭력 중에 하나는 부자는 고민하면 안 된다든가 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라든가 그렇게 따지는 게 이제 고민은 어디까지나 저 사람의 고민이고 그 고민에 대한 고통은 어디까지나 저 사람이 받는 건데 그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버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결책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얘기하는 거 아님 많은 거지. 자, 하여간 우울증의 항우울제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항우울제 중에서 프로작이 등장했을 때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작이라는 구체적인 상품명 자체가 어떤 문화 혹은 기술 진보나 뭐 하여간 이런 일대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애플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애플이 기업 그 상품명 가치 브랜드 가치 따지는 데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넘버원 했죠. 근데 10년 전에 애플은 그런 가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애플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애플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선전해주는 것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차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현재의 문화와 인류의 미래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프로작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상품명의 차원은 넘어서는 위력을 가지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와 비슷한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이름 자체는 많이 거론이 안 되게 됐지만요. 그때의 고민은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의 고민이 아니었고 그 당시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약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당황한 거예요. 사람이 불행해. 힘들어.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오케이 긍정적이 되고 오케이 난 행복해 난 할 수 있어. 이건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나에게 온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럼으로써 극복하든 주저앉든 주저앉으면 주저앉은 대로 또 그 결과가 극복하면 극복하는 대로 그 결과가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아무도 불행과 싸우지 않고 저 불행해요. 알겠습니다. 처방. 그럼으로써 행복을 사먹는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습게 여기죠. 그게 돈 벌어? 막 이런
저는 더군다나 그 과를 다녔기 때문에 점 좀 쳐봐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국민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 우습게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사먹는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을 사먹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는 한 문제이고 또 다른 쪽의 문제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간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행복을 사먹을 수 없는 빈곤층은 돈이 없어서 행복을 사먹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행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정당한가? 이런 부수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물음까지 접근을 해버려요. 인간이 뭐냐? 인간이란 존재가. 우린 누구냐?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행복을 사먹는다면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 항우울제의 문제는 그냥 정신병리학적으로 봐서 이게 뭐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의 존재 근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지금은 계속 개발되고 약들의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항우울제가 우울과 싸우는 약이지 행복을 주는 약까지는 못 되는 것이지만 행복을 주는 약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걸 선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 그거 있었죠. 뭐지, 권총 들고서 이렇게 막 무술 하던 그 매트릭스 짝퉁. 아,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B급 SF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기에 주인공이 나중에 배트맨 됐잖아. 아, 이퀄리브리움. 자, 이퀄리브리움 보세요. 거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국가가 강제로 약을 먹이잖아요. 전 국민한테. 그리고 그 약을 복용 안 하면 거의 공안 당국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정부 시책에 대해서 호응하고 이런 인간형이 되고 그 약을 싹 빼먹으면 자기의 자의식을 회복하면서 가만 지금 세상은 뭔가 불만을 제기해야 되는 잘못된 모습인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약을 강제로 먹게 되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옳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무슨 항우울제가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자 노란 깃발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란 깃발. 어디서 얘기가 일로 샜나라는 그 점. 예.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이미 처음 결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또 플라시보 효과 약 효과 없는데 약효가 있다라고 믿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약효가 있는데 없다라고 믿으면서 먹는 건 또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만일 플라시보라면 또 어때요? 중요한 건 당신에게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지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제약회사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딴 사람이 싸울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 편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사와 상담하고 당신의 인생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면서 당신의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 안에 계속 앉아서 우울해하는 게 아니고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고 의사하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최악의 위험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주제넘은 얘기가 되니까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한테
예, 여쭤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게 방송이 아니고 그냥 만났다라면 항울제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쫙 얘기해드리고 요거는 요거는 쓰지 말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야 그거는 있지 뭐 쫙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친구처럼 얘기한다 그래도 그래도 이건 방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무면허 의사가 무슨 저 어? 의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주제넘은 얘기가 돼버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항우울제가 당신의 우울증을 100%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맹신을 가지는 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아까 타임지 뭐 이런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점을 많이들 경고를 해요. 하지만 저는 반대의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 반대로 가도 그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계속 항우울제는 효과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는 나는 우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난 몇 분째 떠들고 있는 거임? 노래 한 곡도 안 나갔잖아 지금.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어후, 이 상담소는 한 두 분 상담해 드리고 나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항우울제 문제나 우울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좀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이것이 시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좀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라는 이름이 붙은 상담을 한 지는 제가 뭐 몇 년 됐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상담은 제가 DJ를 하자마자 시작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고스트 스위퍼라는 만화 보셨어요? 그 루나라는 아가씨가 나오는데 일본 주인공 이름일 때는 루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귀신 쫓는 정령사인데 거기에 조수인 남자애가 나오잖아요. 한국 번역본에서는 이름이 장호동인데 시급 80원인가 걔가? 그러니까 이 루나라는 아가씨를 짝사랑하면서 그 남녀관계가 완전히 여왕님과 모습이나 마찬가지 온갖 헌만 일 다 하면서 시급 80원 뭐 이러면서 사는데, 이 주위에 계속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호동의 번뇌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주위에 모든 귀신이 닫고 있는 거야. 얘는 머릿속에 번뇌로 그득한 애거든. 찌질이의 극치인데. 그리고 항상 보면 귀신들이 장호동 뒤에 붙여서 좋아해 그러면서 귀신들이 딱 붙어있어. 얘를 너무 좋아해 귀신들이. 번뇌 에너지가 너무 많았어. 항상 갈등을 하고. 제가 본인 문제 해결 못하고 사고 뻥뻥 치고 다니면서 남들 고민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초딩 때부터. 초딩 때부터 나는 우리 반 애들이 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상담해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불려나가서 혼나는 건 맨날 나고 제일 큰 사고 치고. 그런데 제가 20살 때 DJ 할 때부터 상담해오시는 분들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이상을 상담의 베스트셀러인 소재는 늘 가족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최근 네, 이 흐름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면 가족의 문제가 넘버 2고요. 그 이전에 나, 개인의 문제. 내가 나 자신과 일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재 넘버 1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우울의 원인이 아까 2번 가족의 문제가 그 우울의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거지만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 마왕, 나는 취업 준비를 내팽개친 채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23살 소녀야. 일단 서두에 우리 집은 평균 이상으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둘게. 특히 나랑 언니랑 엄마는 서로 정말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 친구처럼. 글 내용이 어두워서 서로 미워하는 가족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있잖아. 오늘은 사소한 일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울다 못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 말도 못 이을 정도로 울고 아빠한테 위로를 받고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엄마로부터 당장에 언니한테로 전화가 갔어. 언니도 지금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라 평소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거든. 성격도 좀 세고. 부모님들이 당연히 언니랑 싸우고 내가 혼내달라고 전화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언니한테 전적이 좀 있거든. 난 그냥 엄마 아빠가 내가 왜 우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상관없이 우리 딸이 말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우리 딸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힘내.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건데. 그죠. 제가 아까 그 고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 에이 뭘 그걸 갖고 그래.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위로 같지만 다릅니다. 그랬구나 이거하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이거는 다르다니까요. 확실히 얘기가. 엄마가 전화를 해서 언니를 다그치더니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를 혼내기 시작하는 거야. 싸운 게 아니라고 한사코 말해도 내가 그냥 공부하다 힘들고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았다 말을 해도 믿질 않아. 내가 그렇게 울 정도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며. 언니는 아니라면서 울고 전화를 끊으면 언니는 다시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고. 언니가 히스테리 부릴 만하네. 언니가 무슨 죄로 동생이 울었다고 혼나야 돼. 그리고 동생이 23살인데 동생이 3살이면
동생이 왜 우냐며 언니가 혼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동생이 23살인데 동생이 울었다고 언니가 혼이 나야 돼. 야, 인생 언니한테 어렸을 때 손찌검을 많이 당해서 힘들었는데 엄마가 스스로 알아챈 고1 때까지 내색을 안 했어. 부모님이 왜 내가 그냥 힘들어서 울었다라는 걸 못 믿을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한 번도 내색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 가기 싫었을 때도 문빨래다도 난 집에 내색을 한 적이 없어. 왕따를 당했다는 건 나중에 담임을 통해서 아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집에서는 내가 좋다와 극도로 화가 났다 외에 감정 표현을 안 하니까 나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되게 잘 울고 한 번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정말 괴로워해. 왕따를 당할 때나 동아리 때문에 힘들 때는 이불 속에서나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조용히 울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모님 모르게 자해도 많이 해봤어. 근데 사실 내가 힘들다고 말을 안 한 건 내가 힘들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서야.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말만 꺼내려 치면 엄마는 몇 배 더 힘들다. 넌 힘들어할 자격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대로 나와버리네요. 내용이 무조건 성적 얘기로 넘어가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예, 공부도 못하는 게 힘들긴 뭐가 힘드냐 이거. 공부를 못하니까 힘들지.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데니까요 부모님이. 언성이 높아지다가 엄마가 엄마 분에 못 이겨서 악을 쓰기 시작하거든. 오늘도 결국 다르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언니랑 싸워서 그런 거라 결론을 내시고는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있다. 어제 둘이 싸우고 힘들다는 소리가 감히 나오네.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힘든 게 어딨냐면서 돈 벌 나이에 돈 받아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한 줄 알았더니 한심하다고 언성이 높아지더니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팩지로는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난 오늘 하루 종일 공부는 고사하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울다 코가 다 헐고 휴지 한 통을 다 썼네. 타지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 마음의 안식처랍시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생전 한 번도 한 적 없는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서 생전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내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꺼이꺼이 울었는데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자체를 이해 못하고 날 또 생각 없는 것 부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것을 만들어버렸어. 엄마 때문에 진짜 더 힘들고 슬프다. 그죠? 지금 인생에서 엄마 때문에 제일 힘들겠는데요. 그런 거지 뭐.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힘든 모든 이유가 부모님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네. 엄마한테 좀 전에 전화해서 정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부모님이라 생각해서 전화해서 울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고 하니까 엄마가 어디다 기대고 있니? 힘든 건 엄마지 우리가 아니라고 우린 힘들어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네? 너무너무 속상하다. 마왕이 나한테 조언 좀 해줘. 조언해줄 게 없다면 위로라도 해주라. 위로는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한테 위로니까 이미 해준 셈이고요. 뭘 더 바래요, 뭘. 됐잖아요. 오케이, 바리? 인정? 다른 분들 다 인정? 인정 못함? 삼태기 미들 고고싱? 방송 15분 남았는데 지금 삼태기 딱 틀면 끝? 종료요, 여기서? 오케이? 어머님의 행동 패턴과 감정의 기복을 보니까 본인의 행동 패턴의 유전자를 어머니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어머니가 아까 하셨다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를 촤악 문장들을 놓고서 이 모든 말의 의미를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집에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엄마는 안 먹으러 엄마는 계란 싫어해.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안 된 이렇게 남은 계란 하나를 미안한데 딸아 아들아 우리 집엔 계란이 하나밖에 없으니 엄마랑 반씩 나눠 먹자꾸나라고 길러야 되는 거를 엄마는 계란 싫어해 라고 해서 기르면 애가 어른이 못 되잖아요. 평생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자식 가지고 나서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계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들 녀석이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엄마 계란 안 먹어. 우리 엄마 계란 싫어해. 평생 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 계란을 반씩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이 계란을 애한테 줬기 때문이죠. 첫째는.
계란을 주면서 엄마는 계란 싫어해라고 줬기 때문이죠. 애가 목이 미어져서 그 계란이 안 넘어갈지언정 엄마도 계란 좋아하지만 엄마는 널 주고 싶어라고 얘기했다면 얘 인생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좋은 거는 엄마랑 너랑 계란을 반씩 먹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게 가족의 의미라는 거죠. 그 계란을 반 잘라 먹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모는 엄마는 계란 안 먹어. 계란 싫어해. 라고 얘기하면서 계란을 주는 사람을 부모의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이득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애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힘든 건 뭐냐면 엄마는 계란 싫어해 라고 이야기한 부모는 선인, 착한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계란을 주고 싶어서 엄마는 계란 싫어해 라고 하면서 계란을 준 부모를 비하한다라는 이유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사람을 싸가지 없는 인간 쓰레기로 공격을 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 이 이야기에 도전을 하고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시하겠어요? 잘못한 거죠. 고통을 나누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걔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애를 탓한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계란 싫어해 라는 자식에게 모든 화살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부모가 잘한 게 뭐냐고요. 그러니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면 그렇게 잔인하게 계란을 자식에게 준 부모를 공격한다라는 얘기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나이가 23살 되셨잖아요. 지금 이 상담 쓰신 분. 23살이 아니라 13살도 어른스러운 애들은 부모의 말을 읽어낼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가 지금 쭉 하셨던 얘기들을 쭉 나열해서 마지막에 문장을 이퀄 딱 찍어보면 나 힘들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어머니가 왜 당신의 얘기를 못 들어주느냐? 당신께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못 받아주고 있는 걸 비난하거나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애예요. 왜 저쪽이 내 힘든 거를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고 얘기를 시작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자식이고 저쪽은 부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라는 거예요. 저쪽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라고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힘이 들어요. 인생이 지금 짐이에요. 무거워요. 엄마, 요걸 잠깐만 들어줘. 혹은 너 정말 무겁겠구나라고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안 해줘. 우리 엄마 원망스러워요. 엄마 소리 지른다고. 당신 어머니가 이고 지고 발가락에까지 짐을 걸고 당신 짐을 받아주기는 커녕 당신께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당신 말 못 받아준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슬픈 거는 13살까지고 23살까지면 그거를 원망은 하지 말아야죠. 오기만이? 예, 제가 무슨 뭐 야단치거나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건 이걸 받아들여야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아빠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구나.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무거운 사람들끼리 더 서로 얘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당신 얘기를 못 받아주는 건데 거꾸로 엄마가 힘들기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죠?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방법이 나쁘기 때문이거든요. 울고 불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평소에 매일매일 조금씩 힘들다고 그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든 이야기를 같이 해나가면서 평온한 표정으로 울고 불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게 당연히 가족이지만 뭐 노래 하나 나가면 끝나는지 뭐 받아줄 수 있는 게 가족이지만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참는 거를 미덕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참다가 이게 한꺼번에 폭발. 눈물과 고통과 절규와 고함으로 한꺼번에 이 모든 거를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1년 동안이나 내가 참았고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한 번쯤은 내가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1년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힘든 건 힘든 거라니까요. 물론 매일같이 그런 사람이 미치겠죠. 하지만 1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이라도 평소에 자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려면 상대방 어려운 것도 같이 얘기해주고 나누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계란을 나누듯이 고통도 나누는 거잖아요. 계란은 먹는 거니까 나누지만 고통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가족들과 이걸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거잖아요. 나누는 방법을,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보세요. 계란을 나누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였잖아요, 아까. 그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계란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우리 집엔 계란이 하나밖에 없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계란을 나눠 먹자꾸나.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계란은 너 먹어 하고서 거짓 말을 해가면서까지 자식을 위한 건 그건 참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계란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딱 먹고 애를 안 주고 계란이 있다는 걸 알리지 말아버리자. 이건 부모도 아니겠지. 그러면서 부모는 뭐라고 생각해? 어차피 내가 돈 벌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란 먹고 힘내서 얘한테 내가 계란 또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자, 이러면 이 집안이 이제 콩가루로 가는 거지. 계란이 아니라. 자, 계란 하나를 나눠 먹는데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나누기 위한 방법을 뭐를 찾아내셨습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부모님한테 울고 불고 절규하고 고함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통을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슬프다. 잘못 나누셨죠. 당신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고통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면 저쪽은 남도 아니고 부모인데 당연히 응할 겁니다. 심지어는 23살인 당신이 어머님이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53살인 어머니한테 그 고통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더 취약하고 더 세련되지 못했으므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니까 저쪽에서 이걸 나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젊고 요즘 대화법과 열린 소통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당신 쪽에서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울고 불고 호소하고 절규하는 것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기 이전에 좀 더 정제된 언어와 정제된 감정으로 그 고통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방법. 나는 정말 많이 힘들어라는 사실을 그 정말 많이 힘든 걸 그대로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걸 알리면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걸 다 보여줘야만 상대방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걸 알리면 저쪽에서 도울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든 걸 보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걸 보인다는 것과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는 걸 알린다라는 거는 그냥 밥 먹다가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 내가 무너지겠구나라는 이런 겁이 날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 이건 알리는 거죠. 내가 이런 집을 벌렸잖아. 이건 고통을 보이는 거죠. 고통을 보이면 그 순간 상대방 가족도 그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저쪽도 힘들어져요. 고통을 알리고 고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어른이거든요. 고통을 보이지 않으면서 고통을 알리지도 않는 것. 이건 남이거든요. 고통을 보이지만 고통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 그게 현재 당신네 가족의 상태거든요. 다 고통은 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게 고통을 알리고 의논하는 단계로 못 나갑니다. 계란 하나를 나눌 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고통을 나누는 것 역시 공짜로 가족이기 때문에 의무와 무슨 메커니즘에 의해서 탁탁
탁 나눠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고통을 나누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아내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고통을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보이지 말고 알리려고 노력하라는 것. 또 하나는 내 고통을 알리고 헬프를 요청함과 동시에 저쪽의 고통을 알려고 노력하고 저쪽에게 손을 내미는 것. 고통은요. 부모니까 나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나는 자식인데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가 아니라 절묘하게도 내가 네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걸 도와달라라는 크로스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한 안전보장과 협약과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신뢰가 있을 때 가족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자식이니까 엄마가 나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자꾸 이러니? 라는 순간 이 가족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말은 여기서 줄인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네요. 방송 지금 끝나네요. FM 91.